저녁 무렵 하루를 마무리하며 뒤뜰을 거닙니다. 아침부터 계절에 분주해진 다람쥐들이 뛰어다녔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들더니 급기야 계절을 따라 날아온 철새들이 이렇게 뒷마당을 까맣게 덮어버렸습니다. 약간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새 이름은 모릅니다. 그렇게 낯선 타국에서 다섯 번째 가을을 맞이합니다. 흔들리던 나뭇잎들도 하나둘 거리로 떨어져 내리고 수줍게 피어오르는 꽃망울 위로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나가 달리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죠. 뒤뜰의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기 시작하면 가을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비둘기와 다람쥐, 방울새 등등 다양한 녀석들이 뒤뜰을 찾습니다. 새들이 떠나면 옆집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와 낙엽을 치우며 가을을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 치웠는데도 계속 떨어지네요. 겨울이 들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치워야 할 듯 합니다. 열매를 줍고 나면 떨어진 낙엽들을 정리합니다. 낙엽들은 종이봉투에 담아 지정된 날에 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을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만 열리는 집 근처 파머스 마켓에 왔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모짜렐라 치즈인데 직접 만들어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만들어진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을 한때가 또 이렇게 달콤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약간 집 정리가 된 듯합니다. 벽을 채워줄 그림들은 틈나는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명들도 군데군데 필요한데 새로 사기에는 조금 많이 비싸서 몇몇 개는 이렇게 만들어 사용 중입니다. 이사하고 집 정리하느라 잠시 멈춰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별것 없지만 그래도 다시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지난날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프린스턴에서의 다섯 번째 가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